우리 배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게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눈덩이 효과가 가장 커요.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.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. 연애 1타 강사세요. 성대 예체. 네, 이것 때문에 헤어진 적 있네.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. 뭐라고 하세요? 설명 안 할 것 같은데. 설명 안 할 것 같다고? 조목조목해요. 뭐가 했지. 뭐가 미안한지. 자, 첫 번째. 분석해다가 헤어졌다. 아, 근데 이게 그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뭐가 미안한 데는 눈덩이 효과가 가장 커요. 이거는 사실 이미 이 오는 과정에서 돌이키기 어려워. 받아들여야 된다 정도죠. 돌이키기 어려워. 이게 숨이 막힌다기보다는 아 이게 올게 왔구나. 올게 와. 오, 완벽해. 어. 네. 그리고 이런 조 2위 하는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 나화 안 났어라는 거는 사실 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지옥의 20개 정말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. 눈사태가 난다. 인간인간. 아, 말하는 사람도 모른데 다른 건 다 답이 그냥 이 주제가 되네. 뭐가 미안한 데는 답이 없어. 막 물어보는 사람도 답이 물어본 적 있어? 뭐가 어 아니 저게 근데 나와 나도 모르게 나온다.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아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러면, 나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너라도 한번 알아봐라.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변명을 해도 다 답이 아니야.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무서워. 이거 되게 직감의 질문 같아요. 이게 거의 관계의 본질적 문제를 겨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상황이. 예, 여기는 이미 슬픈 것을 서로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아무거나 괜찮아도 이게 연애 뭐 한 초중반기에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이것도 취향. 나머 달라진 거 없어? 아 이거 취향이지. 취향. 아, 내가 어디가 좋아하는 정말 초창기. 이제 뭐가 미안한 데는 저쪽에 출구가 있는 것 같았네 했는데 가보니까 열쇠가 없는 경우. 네, 그죠? 거의 좀 연애 1타 강사세요. 숙보. 양세형 묘비명의 울겁. 그런 표정으로 서 있지 말고 옆에 풀이나 뽑아라. 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. 아, 콧빨간 배충기님이 배형 묘비명. 그런 표정으로 서 있지 말고 중계 좀 해봐라. 요즘에만 딱 그 한시적으로 잠깐 어울리는 묘비명이네요. 묘비명은 좀 길게 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아, 중계가 하고 싶다라고 쓰라고. 아, 죽을 때까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. EPL의 차인 놈. 아, EPL 스브스에 잠들다. 라고 질문 있고. 여러분 다 차단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거는 평온한데 대답에 따라서 갑자기 싸움으로 저... 번질 가능성이 있네요. 평시에 나올 수 있는. 저걸 중계를. 아, 저걸 중계하고 있네. 무슨 포백 라인 설명이시면서. 미드필더라는 구박아빠가 들어가죠? 형 이걸 중계하고 있다. 왜 중계병이라고? 중계가 뭐가 미안한 데를 일단 전방으로 얼마나 멋있어요. 프로